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음식 가격 책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파는 딸기 케이크의 가격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갓 만들었을 때와 사람들이 배가 고픈 점심시간, 영업 종료 직전 가격을 모두 달리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도 메뉴의 가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메뉴 가격에 차등을 두고 다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두 예상하시듯 배달 시에 메뉴의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비와 포장비 문제의 수수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삼겹살데이 이처럼 배민데이는 어떨까요? 자영업자들 모두 한 달에 한 번 임시 휴무를 걸거나 취소 시킬 수 있다면 몸부림치는 정도는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은 나중에라도 국수 장사를 하게 되면 배달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배달의 생계를 걸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어 터져도 짜장면을 시켜 먹던 배달의 민족이라 소바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어쨌든 운영 방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상황은 홀에서 먹을 때 상차림비를 받는 집도 있죠. 횟집이나 고깃집에서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요즘 치킨집에서 상차림비를 받은 사건 이 뉴스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상차림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소비 방식을 오너가 바꾸었다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와 윈윈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기까지 한 것을 보면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요. 상품의 가격 책정은 내가 낸 대하며 판매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그중 하나일 것이고 샤넬과 루이비통이 그럴 것입니다. 높은 가격이 곧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전략을 명품 브랜드는 앞세우고 있습니다. 고가 정책은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주고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막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거나 정치, 경제적으로 유명인들이 많을수록 그 브랜드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도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거나 공동구매 의뢰하기도 합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것을 떠나 최고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일반 카페나 식당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받으면 될 거라는 경험에 의한 어림짐작이나 기존 카페나 식당의 가격을 비교해서 본인의 판매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가 원가입니다.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장사를 하면 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뒤로 밑지는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가를 너무 따지는 곳은 성공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A식당은 원가 30%에 만원짜리 설렁탕을 팔고 있는데 B식당은 원가 35%라고 하면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좋은 곳에서 먹을 것입니다. 만약 원가 30%의 설렁탕이 손님들의 선택을 받는 상황이라면 B식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난리가 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파고들면 좋은데요. 같은 가격이라 치면 조금이라도 음식의 품질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님들이 그것을 찾으니까요. 그러한 전략이 원가 상승에 부담을 주더라도 말이죠. 특히 경쟁점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민해야 하고 서로의 원가를 알 수 없으니 재료 사입의 노하우를 기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픈 초기에는 이벤트다 뭐다 해서 손님들과 나누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골도 생기고 손님이 손님을 끌고 오는 순기능의 지점에 이르렀다 생각하며 이익을 생각하는 시간이 옵니다.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히려 식당의 노년기가 빨리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의 노년기도 준비가 있어야 하듯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보너스가 필요한 때일 수 있고 손님들에게는 시간과 상황에 맞는 메뉴와 합리적인 판매 가격 책정으로 노년기가 도망갈 정도로 활기를 불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